오늘 이제 시장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에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 주에 시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 좀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연휴를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오늘 아시다시피 시장은 좀 관망 모드가 좀 펼쳐졌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이제 휴장을 앞두고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도 감소를 하고 정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준 의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네. 또 빅테크라든지 또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뭐 연휴 국내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뭐 미증시의 변동성이 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연휴 이후에는 네. 재차 계속해서 시장에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저 PBR주로 대두되고 있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이런 국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이달 중순에서 이제 말 그러니까 2월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러한 그런 프로그램 가동을 하면서 작년에 내내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일단 최근에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해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저 PBR주 쪽으로 지금 일단 단기적인 수급은 몰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일본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도 그러한 좀 수급적인 온기가 기타 다른 이러한 좀 저평가된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작년 이제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아주 국면인데요.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네.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실적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주 쪽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만큼 1분기 실적 개선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 이후에는 어쨌든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실적 발표할 종목들을 잘 옥석 가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연휴 이후에 어떤 업종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네. 업종, 종목군을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네네. 1분기 실적 개선 업종으로 대표적인 업종으로 좀 항공 업종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지난달이죠. 1월 이제 국제 여객 수송량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 1월 달에 국제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579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거의 지금 코로나 이전, 즉 2019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겨울 성수기 시즌에 거의 육박하는 지금 여객 수송량을 지금 보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지금 이제 성장세가 올해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형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특수, 이제 화물 부분이 코로나 특수가 좀 사라지면서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이런 여객 수송량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LCC 저가항공사들은 역대급 이제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연료비 하락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완화가 되면서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네.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항공주들 특히나 그중에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LCC들을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기반 우리가 좀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 업종으로 LCC나 항공주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공주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은 장이 쉽니다. 화요일에 개장을 할 때 좀 쉬고 왔을 때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항공업종 내에서 이제 특히 이제 LCC 중에서 진에어를 좀 주목을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C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급 매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해 2023년 내내 주가가 좀 하락세를 기록을 네.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46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대체적으로 한 200억 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하락과 함께 이러한 연료비 하락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1분기에도 이러한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가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객 부분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1분기가 가장 최대 이제 성수기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겨울철 이제 방학이라든지 이라 겨울철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1분기가 이제 매년 이제 성수기였었는데 올해 1분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네. 1분기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이제 실적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거의 뭐 지금 구분 능선을 좀 넘어서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향후에 초대형 또 LCC로의 그런 가능성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좀 모멘텀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체크해 주시죠 그러면. 네, 오늘 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 장 후반부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거의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네.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로는 한 16,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한 12,000원 선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로 다음 주에 저희 시작을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진에어들 저희 흐름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